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로봇들. 과거 로봇의 성능과 기능에만 치우쳐 있던 로봇 시장을 뒤엎은 로봇 디자인의 세계. 앞으로는 굉장히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로봇 디자인 자체가. 디자인이 살아야 로봇이 산다. 신기하다. 전문가의 손에서 탄생하는 로봇 디자인. 조금만 디자인 요소들만 바꿔줘도 좀 극대화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산업용에만 치우쳐 있던 로봇 시장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로봇 디자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 로봇 디자이너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직업보고서 드림웍스의 권세란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로봇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됐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키워드가 됐습니다. 미래에는 1인 1 로봇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이에 로봇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로봇 디자이너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 디자이너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로봇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알아보시죠. 재미난 로봇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거 보세요. 제 모션을 인식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 최초의 두 발로 걷는 로봇을 비롯해 안내 로봇, 격투 로봇, 댄스 로봇 등 여러 가지 신기한 로봇들을 직접 보고 움직여 볼 수 있다. 말하는 얼굴 로봇을 비롯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댄스 로봇까지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디자인이 친근감을 주고 있다. 로봇이 춤을 굉장히 잘 추는데요.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 정말 딱딱하게만 느껴졌었거든요. 산업이라든지 이런 건축 분야에서만 쓰여지는 게 로봇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정말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휴머노이드라 불리는 로봇들은 인간과 거의 가까운 모습과 행동을 하며 사람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깊게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는 중이다. 1인 1 로봇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나의 집사가 되는 것이죠. 최적의 경로를 파악한 로봇이 고객의 테이블까지 자율주행으로 움직여 배달 업무를 수행합니다. 눈길을 끄는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스타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서도 로봇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배달 로봇부터 시작해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로봇까지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로봇 산업 시장의 규모는 9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016년 대비 28.3%의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우리 각 가정에 로봇 한 대쯤은 흔하게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 상품으로 시장에 깔려있는 로봇의 개체 수가 어마어마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로봇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품의 개체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한다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상황에서 결국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뛰어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급변하는 로봇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로봇의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는 로봇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초창기에 이제 한국에서 쓰던 로봇들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용 로봇을 위주로 해서 발전이 좀
되고 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기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 그 개발 육성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1961년 미국에서 개발한 최초의 산업 로봇 유니메이트. 미국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부품을 옮기는 단순 작업을 맡았었다. 이후 로봇은 센서를 부착해 좀 더 활동적이고 정밀하게 만들어져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로봇이 발전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디자인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인간형 로봇이 가장 많이 설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들은 대로 사람처럼 생긴 로봇 진짜 많다. 최근 로봇 산업계와 학계에선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인간과의 협동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주목받고 있다. 예쁘죠? 네, 이 로봇은 네. 안내형 휴머노이드 로피 로봇입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제가 이 로피를 디자인한 디자이너입니다. 사람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네네. 이 디자인 나이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좀 작은 로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에 대한 그때 생각은 좀 그 로보테크공부에서 나오는 깡통 로봇 있죠? 그런 것처럼 약간 좀 그 철제로 만들어진 작은 귀여운 그런 로봇이었는데 저희가 그 기획 자체에서 의도를 좀 바꿔서 이곳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로봇을 접하는 거니까 예쁜 모습에 안내를 하시는 그런 로봇 휴머노이드가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제안을 드렸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로봇형 휴머노이드 그런 로봇을 만들게 되죠. 우리 그 로피 디자인할 때 같이 함께 했던 디자이너가 자기의 여자친구의 또 이미지를 좀 담아서 그렇게 또 한 또 스토리가 또 있긴 합니다. 정말요? 네네네. 아, 실제로 뭔가 사람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오시는군요. 로봇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그 로봇이 하는 어떤 서비스라든가 그 행동이라든가 또 그 내용에 따라서 로봇을 접근하는 방법이 사실 좀 틀립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로봇들도 많겠네요? 네, 그렇죠. 저 여러 가지 로봇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네. 로봇이 되게 많아요. 네. 우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기에서 대표님이 만드신 로봇은 어떤 거예요? 네, 저희가 디자인한 로봇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고상용 대표가 디자인해 만든 안내 로봇.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와! 발은 움직여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차권을 뽑아줄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퀴즈 같은 걸 해서 상품권을 받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형 로봇입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로봇으로 만드는 건 대표님 아이디어인가요? 계획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제 부천시나 또 여기 로봇 업체분들이 같이 하시면서 그런 거에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 건지를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업무를 보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더 친숙하게 이런 캐릭터를 만드신 거구나. 네, 맞습니다. 이제는 기능뿐만 아니라 인간 친화적인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디자인의 형태가 시장에서 상품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이제는 디자인이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다. 실제로 이렇게 뭔가 사람처럼 생긴 로봇들이 네. 실생활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요새는 좀 글로벌한 로봇 자체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어떤 형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렇지 않고 좀 미니멀하고 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보더라도 좀 친근해 보이는 단순한 형태의 로봇 자체가 좀 디자인 추세이고요. 단순하면서도 작고 예쁜 로봇 디자인이 각광받고 있다는 것. 고 대표 역시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 다양한 로봇 디자인을 생산하고 있다.
로봇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생소했던 시절 로봇 디자인 시장에 과감히 출사표를 던진 고상융 대표. 국내외 로봇 디자인 트렌드 및 로봇 소재 컨설팅, 서비스 로봇과 산업용 로봇, 공공 로봇의 디자인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쪽에 보니까 네. 이것들은 다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가죽도 있고 이건 타일 아니에요? 네네네. 왜 로봇 디자인 회사에 이런 것들이 있죠? 로봇을 디자인할 때도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또 로봇을 디자인하면서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재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DB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 대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소재를 조사하고 데이터화해 디자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소재 리서치 사업도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런 가죽들도 로봇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악어 로봇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랬을 때는 뭐 조그마한 로봇이 악어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인조로 만든 어떤 그런 악어 가죽 같은 느낌을 거기다 씌울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소재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네. 제품을 디자인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기존에 로봇 하시는 분들은 로봇의 어떤 작동이라든가 기능에 대한 부분을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소비자나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외관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소재에 관련된 느낌들을 먼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을 하면서도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보여주고 싶었고 이렇게 구축된 소재 라이브러리를 통해 각각의 로봇에 따라 가장 적합한 소재를 발굴해내고 이를 제품에 적용시킬 수 있었다. 그만큼 로봇 디자인에 있어 소재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재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아이디어. 급변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해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 또 상해 또 국내 전시도 다 참가하면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금 한참 회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 회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로봇 디자인하고 그 제작하는 부분 때문에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제작에 대한 부분 뭐 구성들 확인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탄생하는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과정이 있나요? 컨셉을 잡아서 그 맞는 컨셉, 그 키워드를 가지고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그 스케치 다음 단계가 모형을 만들어 봅니다. 모형을 만들어 보는데 가장 빠른 방법으로 모형을 만드는 방법이 스티로폼을 깎아 본다거나 아니면 크레이로 주물럭거리면서 만든다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 다음에 그걸 갖고서는 3D 그래픽을 만들어서 3D 모델링을 만들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3D 부분은 모니터상에서만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린터를 해서 만들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로봇 디자인의 첫 번째, 콘셉트를 토대로 스케치 작업이 들어간다. 그 다음 스케치된 모습대로 스티로폼이나 자르기로 모형을 제작한다. 모형 완성 후 입체적인 3D 모델링 작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 디자인만 수십여 개. 로봇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둔다고 한다. 디자인 쪽이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제작하고 그런 거를 이제 창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요즘 이제 뉴스나 뭐 인터넷에서 로봇 관련해서 많이 나오니까 전망도 더 좋게 생각되고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온 것도 너무너무 영광인 것 같은데 네네. 제 손에서 로봇을 좀 탄생해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 간단하게 한번 로봇 머리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아, 진짜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차를 깎고 그 모양을 직접 만드실 거예요. 네.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비교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걸 3D로 바꾸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요 머리 부분만 교체해서 다른 로봇을 만드는 부분에서 이렇게. 저예요. 저는 머리가 좀 얼굴이 긴 로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지금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네. 쪽. 네. 오 좋아. 네. 되셨나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네네. 차를 이렇게 쭈물쭈물했는데 이게 디자인으로 탄생한다는 거네요? 차륵으로 간단하게 로봇의 얼굴을 디자인한 MC 세란. 과연 로봇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게 좀 작동을 해야 로봇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을까요? 네네네. 귀를 좀 움직여볼 수 있을까요? 네, 다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오, 신기하다. 이거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3D로 설계를 했으니까 이거를 네. 갖다 한번 실제적으로 좋은 도구인 3D 프린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설계 후 3D 프린터기를 통해 뚝딱 만들어지는 MC 세란의 로봇. 10년 넘게 로봇 디자인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대표님만의 경쟁력이라든지 이게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디자인하는 성격 자체가 조금 해달라고 안 해도 더 해주는 성격?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는 거나 만드는 걸 좋아했었고 특히 이제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제품 쪽 분야 산업 디자인 쪽 분야 중에서도 공업 디자인 분야 이 부분을 저는 또 좋아했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뭐 지금까지도 뭐 제가 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스스로 또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어린 디자이너였을 때는 제가 디자인한 부분에 대한 거를 돈을 주고 파는 부분에 대한 게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해서 좋아했었던 부분인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에 저희가 디자인한 부분에 대한 거가 업체는 그 제품을 가지고 그 회사에 사활을 걸고 하기 때문에 점점 알게 되니까 무거워지는 무게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깊게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연한 계기로 로봇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된 고 대표. 부천의 지능형 로봇 전시관에 디자인을 맡게 되면서 로봇과 처음 연을 맺어 로봇 디자인을 시작하게 됐다. 사실 이 로봇 시장이 열정만으로 뚫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로봇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발전 속도가 느려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한 10년 정도 해봤지만 분명히 느리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로봇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각 분야에 골고루 또 적용이 돼서 한꺼번에 또 좋은 어떤 로봇 시장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고 대표와 함께 로봇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로봇 제작 회사. 의뢰받은 로봇의 디자인을 상의하러 온 거. 카드라든가 이게 누를 수 있는 방법, 세울 수 있는 방법. 얘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움직이면은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데 재밌게 놀 수 있겠거든요. 초기 기획할 때부터 로봇 제작 회사와 함께 디자인을 고민하고. 부품이나 포지션들을 같이 카드, 보며 조금 더 균형 있는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다. 캐릭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캐릭터 자체로 해서
뭐 형상을 만들거나 요새 뭐 3D 프린터도 잘 돼 있으니까 자기 캐릭터 이렇게 딱 서가지고 형상 만들면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이들 자체에서 어차피 판매하는 개념이면 랜덤으로 한 3개 정도 ABC 정도 캐릭터를 뭐 만들어가지고 뭐 얼굴 부분만 살짝 바꿀 수 있게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부분이라면 뭐 아무래도 뭐 그냥 예전에 팽이 자체가 배틀하는 정도로만 재미를 느꼈는데 뭔가에다 또 스릴감이 더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로봇 디자인도 사용자의 디자인적인 니즈를 우선하다 보니 비주얼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람용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나 또 뭐 안전성들 이런 부분이지만 이런 펀한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사실은 굉장히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컬러라든가 또 외관상의 형태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고, 이렇게 작고 귀여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디자인 요소들만 바꿔줘도 좀 극대화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에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하나 갖고 다 같이 움직이네요?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땐 디자인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막 만든 건데 우리 제품의 성능만 좋게 만들고, 근데 해외 바이어들 만나다 보니까 디자인 중요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안에 기능도 좋지만 제품 포장하는 방법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는 이걸 역점을 두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걸 또 의뢰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쇼핑을 돕는 쇼핑 로봇, 춤을 추는 댄싱 로봇처럼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하고 가볍고 휴대하기 쉽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다 보니 보여지는 비주얼 부분이 크게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로봇이라는 거는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실버케어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반려 로봇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집안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놀이친구 로봇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로봇하고 공존하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로봇을 활용한 뭔가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직업군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로봇 디자이너고 당연히 로봇 디자이너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 대신 북극곰 모양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단골 고객님. 딱딱하게만 여겨졌던 로봇이 인간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에게도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편의점과 공항에도 로봇이 등장해 로봇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로봇 디자인은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닌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사람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알아서 춤추는 사람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변신 로봇이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 되겠죠. 네. 앞으로 뭐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로봇 디자인 시장. 그렇다면 로봇 디자인을 꿈꾸는 이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로봇 디자이너를 꿈꾸는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 세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애정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야지만 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로봇에 대한 애정이 좀 필요하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좀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트렌드에 관련된 서적들은 사실 쉽게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하지 말고 접했으면 좋겠고요. 로봇에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또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접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문적인 전문성 부분을 들고 싶습니다.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왔듯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는 1인 1로봇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봇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관심 있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지 4차 산업혁명 직업보고서 드림웍스에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인공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